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Earth Movers Distance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BC 손실을 사용하면, 특히 겐을 훈련할 때 사용하면 그뭐 모드 붕괴나 그라디언트 그 베니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 이유는 그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항상 BC 손실 같은 경우에는 0과 1 사이의 값만 그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안에 무한히 많은 수가 있어도 더 이상 그 소위 그 급단에서 0 또는 1의 사이에 그러한 차이를 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본 비용 함수를 쓸 건데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Earth Movers Distance. 그러니까 그 사실 여기서의 Earth라는 거는 흙이라는 의미고요. 그 흙을 움직이는 그러한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함수는요,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어떤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특히 갠 교육에 대해서 BC 손실과 관련된 성능이 조금 그 능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그라디언트 손실에 문제가 그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Earth Movers Distanc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가정을 하나 좀 하는 게좀 간편할 겁니다. 즉, 분산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이 다른 그러한 그 생성된 분포와 진짜 분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분포 모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분산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위치가 다르죠. 즉, 여기에 센터가 있고 여기에 센터가 있다는 얘기는 평균의 위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벨 쉐입으로 정규 분포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Earth Movers Distance라는 건요, 그 분포의 모양이 마치 흙더미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더미를 그 말하자면 뭐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왼쪽에 있는 Generate Distribution이라고 부르는 흙더미를 그 오른쪽에 있는 Real Distribution이라고 부르는 흙더미 모양처럼 똑같이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 그거를 Earth Movers Distance라고 얘기합니다. 즉, 생성된 분포를 진짜와 동일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의 양을 추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그 그림, 포크레인 그림이 커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포크레인으로 흙을 하나를 떠다가 오른쪽에 놓고 계속 그 움직여 다니면은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Earth Movers Distance가 의미하는 건요, 함수는 생성된 분포를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그러니까 거리하고 양에 따라 차이가 나입니다. 즉, 멀면은 좀더 노력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 양에 따라서도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그 섹션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이 함수가 갖는 의미가, 말하자면은 그이 흙더미를 옮기는 데 필요한 그러한 거리 그리고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함수 값을 갖는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까요? 지금 그 원래 BC 손실에서는 문제가 그 향상되면, 그러니까 판별자가 잘 되면 그 0과 1 사이의 극단적인 값만, 0 또는 1 값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만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에 가깝고 0에 더 가까운 그런 값만 가져서 그더 이상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건데, 그 그라디언트가 값이 0 또는 1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 그라디언트가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생성자한테 줄 어떤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얼만큼 바꿔라 라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라디언트 소멸 문제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Earth Movers Distance를 하면은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항상 떨어져 있으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떨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그 비용 값이 굉장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절대 그 소위 0으로 이제 수렴하지를 않는 거죠. 즉, 분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멀면 멀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J 함수가 이와 같은 직선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그라디언트, 기울기가 0이 절대 되지가 않는 겁니다. Not close to zero, 그라디언트 값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라디언트의 말하자면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생성자에 전달할 정보가 항상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 또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드 콜랩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이 두 개의 그러한 디스트리뷰션의 그 떨어져 있는 거리를 그 하나 보여주는 거고요. 그 지점이 여기라고 하면은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오른쪽이 어딘가로 갈 거고요. J 값이 만약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 두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어떤 그 값을 갖게 돼서 항상 이 그 비용 함수의 그래디언트 값이 그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그러한 좋은 성질을 갖는 게 바로 Earth Movers Distance라고 부르는 그러한 값입니다.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제 그 Earth Movers Distance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분포가 다른 것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 정량화하는 어떤 함수. 우리가 아직 함수식은 소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그러한 의미를 갖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리하고 양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많이 다를지라도 평평한 영역, 즉 여기서 말하는 평평한 영역은 그 비용 함수 J의 그런 값의 크기의 변화가 없는 영역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이 EMD, Earth Movers Distance는 BC,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사용한 그러한 그 비용 함수 때 나타나는 여러 연관된 문제들 이것이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